아내가 좀 마음이 빠진 것 같이 들리는 이유는 지난번 시간 연장선상에서 중도에서 그만둔 걸 연결로 하여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라 그러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빅뱅이 어떻고 뭐 1초 만에 어떻고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개천이 이전에 100억 년 동안에 현존 우주가 탄생을 하기까지 그 준비한 기간이 정명공과 진명공인데 그때 기록은 세계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기록이 단지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기록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게 우파니샤드이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도 엉터리로 강의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개천이 좀 100억 년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으면 우파니샤드 강의를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파니샤드는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다. 이것이 개천 이전에 현존 우주가 있기 이전에 현존 우주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흘러나오는 기록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드란 약과 우파니샤드 제1장 제2편 6항은 정명궁이 허월의 가정을 겪을 때 비유로 노래하는 내용이며 우리 하드란 약과 우파니샤드 제1장 제2편 7항은 정명궁의 분출로 일사의 천마의 길이 형성이 되어 진명궁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비유로 한 것이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내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현존 우주를 태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했던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세 가지 참되는 진성, 진명, 진정에서 더욱더 진화한 것이 진성강과 진명강으로서 이들의 양은 짜글한 여섯 뿌리 진공을 브라만이라고 하며 이게 엄의 여섯 뿌리 진공입니다.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을 브라만이라고 했다. 이 브라만이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십니다. 이때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자리가 되며 법이 일어나 삼진인 진성, 진명, 진정으로 나누어졌을 때가 역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된다. 진성, 진명, 진정. 진성이 뭡니까? 반존성자 아닙니까? 진명이 뭡니까? 양변자태. 진정이 뭡니까? 중성자태. 이것도 나중에 그 법공이 최종 붕괴될 때는 삼진 자체도 없어지가지고 나오는 게 법성의 일육체계라. 1. 성명과 6. 6보리. 6보리가 무엇이냐? 기차의 빛의 자유분들. 그리 바뀝니다. 즉, 6보리 진공은 진공의 상태이며 진성은 반중성자로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자리가 되고 진명은 양변자로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부인이신 관세음보살님과 장자이신 노사나불 다스림의 자리가 되며 이거는 진명의 자리다. 이거는 내가 노사바라나불을 이었는데 이거는 관세음보살, 대미 관세음보살 어머님의 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진명의 자리가. 그래서 진명인 양전자가 양자의 동국이 싸졌을 때 양자의 영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생명력을 주었다. 왜 누구 생명력이냐? 고제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정의 중성자로서의 역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다스림의 자리가 된다. 중성자가 진화가 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반중성자가 된다. 반중성자가 진성이다. 이러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가 현대과학용으로서 주관에서 실제 블랙홀에 계실 때를 이름하며 이때 슈바르츠 실전 블랙홀을 진성궁이라고 한다. 이 진성궁이요. 지금도 그 진성궁이 있던 게 삼천궁에서 만들어졌던 게 그거 지난번에 파헤져가지고 125년 바깥에 현대과학에서 그 하고 발표를 하고 안 했습니까? 그 진성궁 폭발입니다. 진성궁. 이 진성궁이 언제 또 생기느냐? 이 중계 우주에서 진성궁이 우리 목성이 목성 하나만 진성궁이 되는 게 아니다. 목성, 달, 지구, 화성까지 붕괴되어 가지고 진성궁이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그 법흥재량이 다 맞췄을 때는 금강궁으로 이 자리에 자리를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러한 진성궁의 중심은 반중성자의 외곽은 양면자로 되어 있다. 진성궁의 가운데 동글레이 안 있습니까? 동그라미. 안쪽은 다 진성인데 태그를 뽑으면 3개의 진명각이 된다. 외곽은 양변자로 되어 있다. 이때 반중성자는 진정인 중성자를 끌어들여 부딪힘으로써 쌍소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대과학에서 밝히는 겁니다. 쌍소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것이 진성강으로서 음의 진성강은 정멸모공으로 들어가고 양의 진성강은 대공 속에 남게 된다. 이게 항상 분리가 될 때 음양으로 분리된다. 한편 진명인 양변자는 전자를 끌어들여 쌍소멸을 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진명광이다. 진명광. 이러한 진명광도 음양으로 분리되어 음의 진명광은 두터운 암흑을 치는 층을 뚫고 정멸법공으로 들어가 정멸법공이 어디냐? 법공 바깥 테두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음의 진명광은 들어가고 양의 진명광은 대공 속에 남아 양의 진성강과 음양짝을 하여 하나가 된 후 암흑물질과 다시 음양짝을 함으로써 대공의 바탕을 이뤘는다. 대공의 바탕을 이뤄. 암흑물질하고 음양짝을 해가지고 이때 역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자리가 되면 대공 속에서 파동의 예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대공 자체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육신이다 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법이 일어난다는 뜻은 진성강과 진명강이 양음짝을 하고 있다. 파동에 의해 진명강이 진성강을 바탕으로 하여 유화자는 유리구슬 같이 둥글게 되면서 중성미자인 암흑물질을 유리구슬 속으로 끌어들인데 이때가 올해 세계 단계가 된다. 여기 음의 여섯 불이 진공이라 양의 여섯 불이 진공이 진공 아닙니까? 진공의 암흑물질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 되는 이 상태가 올해 세계 단계라고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이 같은 세계 단계를 반야공이라 한다. 세계 단계부터 반야공이 진화이 들어간다. 그럼 다섯 기초원소도 반야공이 다섯 기초원소가 반야공으로 아까도 내가 역사를 보면 얘기를 하면서 전자형과 양자형을 얘기를 했는데 삼지는 내가 쭉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죠.
이 양자형과 전자형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 양자형과 전자형. 이 양자형과 전자형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약적의 범에 나오는 작은 나무도 되고, 알겠습니까? 큰 나무도 되고, 약초도 되고, 이리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서 그 얘기를 해놓은 것이 약적의 범인데, 그렇게 다들 따라야 됩니다. 인간 역시, 이 만물의 진화의 최고 정상에 인간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인간들이 진화에 따라서 진화에 구분되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들도 가르치다고, 영심 가지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영심까지는 전부 다 그 우주관에서는 하나님 부처님께서 80종호, 80가지의 좋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 공의 진화의 과정이에요. 공의 진화의. 공이 반야공이 되었다. 반야공에서 또 반야공. 진화를 해가는 과정에 무슨 일에 집착하고 해봐야 필요가 없는. 냉정하게 깨뜨려 보면 전부 다 공의 진화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그 공을 볼 줄 아는 것이 벌써 아람의 단계에 도는 것입니다. 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무량의 경에서 계속 공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원천공을 얘기를 하고 원천공으로 우리가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 보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공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순수공이, 고열을 가진 순수진공이 있고, 절대 온도를 가진 아주 차은 수수진공입니다. 차은 수수진공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대 온도를 가진 수수진공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공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고열을 가진 진공은 변한다. 고열을 가진 진공의 상태에 들어섰을 때라야 니와 내가 있지. 그 중간에 공의 진화의 과정에서는 공이 뭐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동물들은 마음의 검은 뿌리를, 인간들은 성의 30궁을 맞았지만 가들은 20궁도 될 수가 있고 15궁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 차이가 참 다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공의 진화예요. 냉정하게 깨뜨려보는 공의 진화예요. 그럼 그 공의 진화에서 뭐로 인간들이 집착을 하고 지가 뺏어를 해야 되고 지가 뭐로 뭐 인간들을 다스리고, 그 웃기는 얘기는 어떤 면이냐, 알겠습니까? 최고위층에 가서서 인간들을 바뀌고 인간들이 바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근본 기준이 도덕성이요 사회주의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자리는 절대 평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사상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 진화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진화에 역행하도록 도우는 자들이 아까 말했던 전령성왕이 만드는 탐욕을 사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굳어지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돌아나오기가 크게 힘들어요. 그대로 다들 깨고 제 안에 있는 마성을 제거를 했을 때라야 정상적인 진화에 대해야. 그렇기 때문에 자익사상을 버리라. 거기 한번 빠져들게 되게 되면 그만큼 깨어나오기가 힘들었다. 그자들이 핵체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을 전부 다 그 탐욕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저 지옥 밑바닥으로 치고받으려고
하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 거기에 들통이 나가지고 오늘 첫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음들이 전부 다 파괴되는 장면을 내가 얘기되는 장면이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들게끔 내가 괴로울 때도 괴로움도 실체를 따지고 보고 공한테 무슨 놈 괴로움이 있어 공인데 지나가는 게 하나의 가정일 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의 일어남으로부터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역할이 분리되어 유리 구슬 속에 진성하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양의 영역이 되고 테두리를 한 유리 구슬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업의 작용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나머지 올해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올해 진행 단계에서는 내가 전공받냐 바람이다 시민에서 강조로 말해서 그 머릿속에 쭉이 됩니다. 그게 공의 진화의 과정이다. 알겠습니까? 공의 진화의 과정에 삼진 태어나는 것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세 가지 참됨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거 빼고 나면 세 가지 원소밖에 더 있느냐? 중간자, 양자전자인데 중간자는 변환하는 일시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그건 낑가주지도 않았지만 양자형과 전자형, 양자와 전자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게 묘법학인 것이다.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전 인간들이 모두 다 내 아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들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이 자연사상으로 가지게 되고 탐욕에 젖어가지고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리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려고 해도 그래 안 합니다. 알고는 그 가는 길이 빤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쳐박힌다고 하고 잘하고 쳐박히고 나면 그것으로서 끝이 나면 그거 아니다. 무척 오랜 세월 100억년, 200년, 300억년도 아니고 이번 법공 지나기 때 지나면 못하게 되게 되면 다음 법공 지나기도 못하게 되고 그거 안 되면 또 다음 법공 지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라 구천스럽게 말이지 일찌감치 지나해가지고 지 있는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영원히 쾌락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사는 데 뭐 모르는 것이 옳은 것이지 마군이 되었다가 깨져가지고 지옥 갔다가 지옥도 한두 번 되는 줄 압니까? 명지보살한테 물어보세요. 수도 없는 지옥 거쳐가지고 그 고통 심합니다. 진짜 고통심 어떤 마지막 지옥 같은 게 공이 깨지는 지옥이었다고요. 굉장히 공포 속습니다. 그 공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 출신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을 왜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 말고 진리 공부해가지고 바른 진화의 길로 가자고 이런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파동에 의해 이한 법의 일어남을 원천 사이클로서 증명강이라고 하면 파동에 의해 가지고 법이 일어나는가 맨 테두리부터 파동에 의해 가지고 나눠주고 막 이런 때 해줘야 됩니다. 이때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은혜 관리 영역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일어나 미세한 유리구슬을 만들 때를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음. 오음이 바로 아무 물질도 없는 그 진공 상태의 그
양자감이 배양도를 산 거, 공을 배워 산 거, 수술수 공을, 어? 그거를 오음이라 해. 오음 뜻도 모르는 중놈들이 오음 팔아먹고, 뭐 육자 대명항지는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서 인간들은 전부 다 호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순수 진공의 테두리가 양경자광이 휩싸인 거. 아, 이 자리가 어떤 면은 숭고한 자리다. 그걸 오음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오음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인 오양의 단계가 다섯 기초원서인 중성자, 양자, 중간자, 양전자, 전자의 인체가 되는 것이다. 오온의 가정 근처에 다섯 기초원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 기초원소가 만물의 실용자들인데, 만물의 실용자들. 그 중에 진짜로 이 실용자가 중간자 빼보고 양자전자. 양자가 전자가 여기에 서가보냐 하는 거잖아요. 자꾸 지나야 가야 된다. 지나면 숙명적입니다. 진성공의 슈바르츠 실적 블랙홀을 갖는 것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만의 고유의 권한이며, 슈바르츠 실적 블랙홀 반대되는 블랙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돌. 제발 이때는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커블랙홀 아이가 커블랙홀 커블랙홀은 커블랙홀 그 자리를 처음에는 죽음의 자리라 한다고 어서 해가지고 거기서 작용을 쫙 내려나가 나중에 태양성까지 탄생시키는 방법까지 내가 같이 하려고 그게 커블랙홀이야. 슈바르츠 실증 블랙홀은 지나가 다 마친 블랙홀이 정말 실제 블랙홀이 진성공이 슈바르츠 실제 블랙홀을 갖는 것은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만의 고유의 권한이며, 이 최종 진화를 해가지고 진성공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진성공이 슈바르츠 실제 블랙홀이거든. 진성공을 만드는 것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고유가 아니에요. 이 작용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만이 가지는 근이요 근능인 것이다. 진성공이 알겠습니까? 이 진성공 안에 모든 게 진화가 다 들어가 진화가 완성된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성공이라. 이로써 태어난 다섯 기초원소중 중간자는 변환 과정의 일시적인 원소입니다. 이를 제외한 중성자와 양전자는 양자와 전자를 진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원소이다. 이 다섯 기초원소 중에 중성자하고 양전자는 우리 양자하고 전자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원소들이다. 그래서 그 중성자하고 양전자는 삼진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자가 진화되면 중성자가 되면 중성자가 진화된 것이 반중성자인 진성이다. 또한 전자가 진화된 것이 반전자로서 양전자이다. 이 양전자도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전자의 바탕에서 그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안 했습니까? 그 전자들이 단련을 받고 해가 양전자로 전환이 되어 거기 태양성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로써 나타난 진성인 반중성자와 진명인 양전자, 진정인 중성자 세 가지를 세 가지 참됨의 삼진이라고 하며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표상이 됩니다. 이렇듯 여섯 뿌리 진공인 브라만보다
한 단계 덜 진화된 삼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브라마보다 한 단계 진화가 덜 된 게 삼전이다. 삼전에서 진화가 되면 브라마는 알겠습니다. 그럼 브라마도 너 보석의 인력체계로서 가르쳤다고. 브라마도 이름은 뭐냐? 성냥과 상세히 가르쳤습니다. 6시 육각고리고 기체의 다이아몬드다. 기체의 다이아몬드도 음양이 삼삼으로 딱 연결이 되어요. 법성의 인력체계도 성명관이라고 안 했습니다. 성명관이 뭔데? 석강과 명강이다. 석강이 뭐냐? 거기에 바짝 칠 때 환한 빨간색이 석강입니다. 명강이 뭐냐? 이런 백색, 옥동색 나는 백색을 명강이라고 합니다. 성명강이. 성명강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상징색으로 색깔이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명강이. 알겠습니까? 그 성명강이 만물을 주도하고 만물을 만들고 지각을 시키고 하는 원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공 속에서 일어난 작용을 말씀드린 것이며 우주 진화가 처음 시작이 됐다는 이와 반대의 순서로 작용되는 것이며 우주 탄생 이후는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의 작용이 일어남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주 진화가 시작이 될 때 법성의 일육체계가 파헤쳐가니 반응에 의해 가지고 파헤쳐 가지고 세제일법 진공 안 만듭니까? 어? 세제일법 진공도 음양으로 나눠져가지고 양은 암흑물질하고 결합해가 바람이 돼가지고 날아가고 바람도 진화합니다. 바람 소리 듣고 우주간의 정보를 아는 사람도 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공부해요.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반대 순서로 작용이 되는 것은 법성의 일육체계가 파열해가지고 세제일법 진공이 태양으로 탄생해가지고 음의 암흑물질하고 합해지고 음의 여섯 번의 진공이 탄생을 하고 어느 여섯 번의 진공이 탄생을 하니까 양의 여섯 번이 분출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대공 만들 때 분출로 하면서 양의 여섯 번의 진공이 암흑물질 무궁화하고 세제일법 진공하고 결합해가 그 여섯 가지 진공이 돼요. 그래서 여섯 번의 진공과 여섯 가지 진공이 모든 우주 진화의 중심에 있다. 그것이 암흑물질과 또 결합 가지고 나타난 게 원의 단계다. 원의 단계를 끝이 나면 안 돼. 다섯 개 초원소로 나오는 거야. 다섯 개 초원소로부터 먼저 나오는 게 복합원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수소도 나오고 산소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 만물 중에 제일 수소한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모르고 인간을 죽이기로 파리새끼 죽이듯이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그래 그게 맞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 아들한테 아까 받으시 아들 제1장 2편 1항 누가 크게 읽었어? 처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죽음과 허기로 덮여 있었다. 허기가 곧 죽음이다. 그는 내가 마음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마음을 창조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염을 모았고 그 염으로 인하여 물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염으로 저 물이 생겨났다고 하여 아르카로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알까 여기를 아는 자는 그 의미대로 기쁨 속에 살리라. 이게 원천 그 본처가 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본처가 할 때 장면이 이제 그 컵을 넣고 정면으로도 컵을 넣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중문과 허기로서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비유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중문과 허기는 정문궁이나 진명궁이 커블랙홀을 이루고 부지런히 삼업활동하여 작용함으로써 같은 성질의 물질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를 비유하여 비유한 말이 커블랙홀을 죽음으로 작용하여 내부로 끌어들이는 삼업활동을 허기로 비유하여 죽음이 커블랙홀이 외부 악물질하고 막 그런 데는 이거 허기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리가 있나. 모든 것이 죽음과 허기로 덮여 있었다. 허기는 곧 죽음이다. 이게 뭐에서 얘기냐. 컵을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컵을 넣어서 이제 흙이 채우려고 자꾸 암흑물질하고 끓어있는 그거를 그 묘법하기 위해서는 암흑물질 컵을 넣고 우리 일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암흑물질을 끓어있는 흙이 채우려고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차라고 했더니 한밤중 관리해서 묘법자는 묘법학인에서 묘법학인인 진리가 그대로 한번 그런 쉽게 얘기를 해서 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래함으로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다만 커벌레코의 사업활동만 있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커벌레코의 전부 다 여섯 뿌리 진공이나 여섯 가지 진공화 있는가? 그게 암흑물질로 끌어야 삼합활동이 일어나고 오래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흙이라고 비유를 했고. 다만 커벌레콜의 삼합활동만 있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단, 이란 그가 크게 읽었습니다. 그런 내가 마음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마음을 창조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영을 모았고 그 영으로 인하여 물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영으로서 물이 생겨났다고 하여 아르타로 부르게 되었다. 그는 브라만의 세라머니 하나님 부처님을 말하며 내가 마음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마음을 창조했다라는 대목은 법궁의 법승의 자리가 새로운 진화기에 돌입하면서 파동함으로써 만들어진 진공 불사들이 이거 세대일법 진공화입니까? 암흑물질 내부로 분출되어 만들어진 정명궁의 커블랙홀이 암흑물질을 끌어들여 삼합활동을 함으로써 다섯 기초에서인 중성자, 양자, 중간자, 양전자, 전자를 만들어 중성자와 양자와 전자는 정명궁의 핵이 되기 위해 남고 중간자는 변화 과정의 기초 원소의 결합을 위해 중매정의 노릇을 하고 핵과 성질이 다른 전자와 함께 반작용에 의해 정명궁 밖으로 분출이 된 것이다. 이것이 정명궁을 만드는 문인화입니까? 이와 같이 정명궁의 핵을 만드는 작업을 그는 내가 마음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마음을 창조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아닙니까? 이후 정명궁의 물질 분출로 정명궁을 만들게 되고 그로써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수소가 다시 산소와 결합함으로써 물이 생겨
난 것을 그런 그 자신에게 염을 모았고 그 염으로 인하여 물이 생겨났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명궁은 만들게 되고 진명궁 만들 때 수소가 만들어지고 복합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물이 생겨지게 되고 어? 그거를 그는 자신에게 염을 모았고 그 염으로 인하여 물이 생겨났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이 생겨난 이유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므로 이러한 결합을 염으로서 노래하면서 이와 같은 수소의 결합 역시 아름다라고 노래한 대목이 그리하여 염으로서 물이 생겨났다고 하며 하여 아름다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라고 그러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수소, 수소의 작용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게 아름다다. 주반의 사회에서는 또 우리 아들은 나고 반사도 제1장 2편 2약 누가 크게 읽었습니다. 물은 아르바이다. 그 물의 요소들이 응고되어 땅이 되었다. 그 땅이 생겨났을 때 그는 피곤을 느꼈다. 이렇게 고행 정진하는 동안 그의 정수가 방체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아그니이다. 이는 수렇게 얘기를 해놔. 3개 대목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물이며 수소의 햇빛과 바람으로 아버님 불꽃이 강체가 되어 밖으로 나온 것으로서 이들이 모두 아르카라고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아르카라고 하면 수소, 수소의 결합, 수소의 핵융화 바람으로 그 의미를 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물의 요소들이 응고되어 땅이 되었다라고 노래되는 대목은 이슬이나 작은 방울 등이 공의 역할을 하면서 외부 물질을 끌어들여 응고되고 이렇게 응고된 크고 작은 물질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물에 의한 덩어리가 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땅이 되었음을 노래한 장면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 조그마한 여리고수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무 물질하고 결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보면 지구기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땅이 됐다 이 얘기야. 그리고 그 땅이 생기고 난 후 땅을 표면으로 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면을 그 땅이 생겨났을 때 그런 피곤을 느꼈다. 이렇게 고행 정진하는 동안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 정수가 강체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라고 노래한 것이다. 이로써 생겨난 불꽃이 곧 아버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컵을 넣고 해서 태양수구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핵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벌써 불이 나오는 거야. 어?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그 불꽃을 아버지라 해라. 아버지라는 불꽃은 이걸 알아야 돼. 불꽃 중에서 굉장히 고율 불꽃조가 제일 아주 오렌지색. 그걸 아버지라 해라. 딱 우리 아들한테 하고 반시하도 1장 2편 3학 누가 크게 읽었어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넘어간지만 반시하도에서 알겠습니까? 그 수소 핵융합 반응 하고 난 뒤에 이제 물이 생기고 물이 또 땅을 만들고 하는 장면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누가 크게 읽었습니다. 플라자는 그 스스로를 3등분하였으니 그 자신 외에 태양과 바람이 각기 3분의 1씩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호흡도 3등분 되었다. 동쪽은 그의 머리이며 북동과 남동쪽은 그의 팔이다. 서쪽은 그의 꼬리, 북서쪽과 남서쪽은 그의 두 다리, 남쪽과 북쪽은 그의 측면이며 하늘은 그의 뒷부분이다. 태공은 그의 배이며 땅은 가슴이다. 뿌라자는 물속에도 들어있으니
이 모든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확고히 서리라. 이 대목 이제 뭐냐 대공 속에서 말이지 삼태공이 만들어지고 천일 우주 백예공 같은 거 뚜껑 사발뚜껑으로 만들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인데 불화자는 그 스스로를 삼등분화 했으니 그 자신 외에 태양과 바람이 각기 3분의 1씩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호흡도 3등분 되었다. 불화자는 정명궁 핵으로 자리하였을 때 브라만의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 브라만은 정명궁 때에 브라만의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브라자라고 했다. 어? 정명궁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에 의해 진명궁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진명궁이 태양을 이루었을 때를 아디티 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양대미 태양성을 아디티야 태양이라 해야 한다. 그 말에서 어디였어? 어렸습니까? 이걸 확연히 딱딱 구분을 합니다. 태양성에도 중성자 태양성과 지금 우리들을 비추고 있는 태양성 등 몇 가지 구분이 있다. 크게 봐서는 세 가지 구분을 보면 됩니다. 중성자 태양성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대목 속에서 목성이다 이 목성 어? 지금 우리 태양성 양전자 태양성이라고 뺐잖아요. 양자 태양성은 여러분들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 고려한다 성화이다 이런데 양자 태양성이 동창같이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도 아디티아 태양, 사비트리 태양, 수리아 태양 등으로 구분을 한다. 이러한 구분에서 아디티아 태양이라고 할 때 개천 이전에 진명궁이 진화의 과정중 태양을 이루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벌써 개천 이전의 말이죠. 진명궁이 여러분들 태양을 이룬다 안 했습니까? 네. 그때는 태양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 태양의 이름이 아디티아 태양이다. 알겠어요? 거기에서 아디티아 태양에서 물질 분체를 다 하고 복합원소 들어가고 물질 분체를 다 하고 축소기를 35년을 거친다고 배웠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뻥 터지가 나온 게 현재 풍풍성한 풍풍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그걸 머릿속으로 딱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개천이 이전에 만들어진 진명궁 태양을 아디티아 태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명궁이나 진명궁이 회전하는 길을 바람인 와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명궁은 1, 3, 1의 길에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진명궁은 1, 4, 1의 길에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바람이 일어나거든. 그 바람은 바람이 어찌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까? 양의 세계일법 진공이 결합해가지고 바람으로 돌아선다. 바람도 진화하는 단체입니다. 이걸 바람을 와유라고 한다. 즉 정명궁 핵이 만든 물질을 정명궁과 진명궁과 회전하는 길이 각각 3분의 1씩을 가졌다고 노래한 대목이 자 정명궁이 만들어진 물질이 정명궁 진화하는 거 외부로 분출하는 전자하고 이런 게 한몫 차지하고 우리 진명궁을 가지고 있는 게 한몫 아이가 이게 회전하는 길에 있는 게 또 한몫이고 삼등분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불화자는
그 스스로를 3등분하였으니 그 자신 외에 태양과 바람이 각기 3분의 1씩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회전하는 길에는 바탕으로 깔려있는 물질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면궁이나 직면궁은 각각의 궁이 세간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시계 방향 회전을 하는 정면궁은 정면궁으로 향하여 들어오는 길은 일삼의 길이라고 하며 정면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만들어진 물질을 나아갔다가 정면궁을 중심하여 회전하는 길을 삼일의 길이라고 한다. 이거는 일삼일에게 여러분들 다들 배운 겁니다. 네. 다음 정면궁의 반작용에 의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솟아나지 밖으로 분출되는 길을 일사의 길이라고 하고 이게 천마의 길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다 정면궁은 1, 3, 3, 1, 1사의 세 가지 길을 갖게 된다. 같은 원리로 정면궁의 물질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정면궁은 1사의 길, 4일의 길, 1삼의 세 가지 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 우주가 1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혜 우주에서 진화를 하면 1삼의 길을 따라가 보살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명궁 진화하는 분들이 진화해가지고 따라갈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저는 거기 채워나고 맨날 머물러 있어서 그렇지. 길은 항상 생활의 길로 되어 있는데 더 진화해가 나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게 유산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길을 호흡에 비유를 하여 노래한 제목이 마찬가지로 호흡도 3등분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 문제를 끌어들이는 이 여상이거든. 여상이거든. 한복. 끌어들이가지고 일정한 테두리를 만들어 꼽으면 된다는 것이 3일이고 거기서 반작용이 외부로 확 나가서 일사의 길이고 일사의 길은 일사의 길이 들어오는 길이 되고 어? 사일의 길을 공을 만드는 길이 되고 어? 일사의 길이 반작용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되더라. 이 3등분 되고 이거는 호흡도 3등분 되었다 이랍니다. 어? 다음에 이번 누가 크게 읽으세요. 동쪽은 그의 머리이면 북동과 남동쪽은 그의 팔이다. 서쪽은 그의 꼬리, 북서쪽과 남서쪽은 그의 두 다리, 남쪽과 북쪽은 그의 측면이면 하늘은 그의 뒷부분이다. 대공은 그의 배이면 땅은 가슴이다. 상기 노래는 대목은 법공의 법성으로부터 새로운 진화기가 시작되면서 법공이 파동함으로써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 가르침을 주시는 세제법 진공과 여섯 뿌리 무수한 진공이 법공 내부에 법공 크기 40% 되는 암흑물질을 처음으로 분출이 되어 정면공을 이루어 다섯 기초원서를 만든 후 스스로는 중성자 태양성에 해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물질을 분출하여 진명궁을 만들고 물질 합성을 함으로써 36등의 경계를 만들게 된다. 이 뜻은 암흑물질 내에 처음으로 36등의 경계를 만들었다는 뜻이며 이로써 36등 내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주 방향이 결정되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저 법성의 일육체에서 여섯 번의 진공이
번처를 해가지고 대공의 경계를 만들었더니만 대공의 경계를 만들고 대공의 제일 북쪽에 정명군과 진명군의 차를 배웠다. 어? 거기서 진화를 해가지고 벌써 개천이 이전에 어메 36군이 만들어진 게 됐구나. 어제 36군이 만들어진 게. 131역에서 분출되는 게. 어? 141로 가지 않습니까? 141역에서 완전히 1321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둥근고를 이루었습니다. 그 둥근고 안에가 물질들이 많이 생기지만 생기는 바탕이 되고 다섯 기초원서들이 전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미 36분은 개로서 계산을 해가지고 소생이 실상의 법에다가 딱 올려놔는데 그걸 알아보는 인간들이 나오는 한 놈도 없어요. 학자들이 알아야 되고 과학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생기는 뭐 거짓말이나 하고 백성이나 썩이는 척하고 실컷 만들어 봐봐야 사람 죽이는 무기나 처 만들 줄 알았지. 어? 진리 공부 시키고 하는 건 전혀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문자 딱보는데다 막고 있어. 그게 학자들이 똥을 보고 만들어지. 정명궁과 진명궁이 현재의 우주가 있기 전에 이미 36개 경계를 가지고 방향이 결정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때 이미 방향이, 동서남북 방향이 다 결정이 되었다. 개천이 이전에.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36개의 경계에 대해서 정명궁의 커벌레골 태양성부의 핵, 화이트홀 캐시 한국말 대일의 과정을 거쳐 한국말 대일의 대폭발로 상층궁 별들이 태어나고 진명궁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대폭발을 함으로써 현재의 북극성과 북극칠성을 탄생시키므로써 초기 우주가 탄생이 된 것이다. 어? 이건 이제 말해야 됩니다. 정명궁과 진명궁이 말하는 36경의 경계에서 별들이 모두 탄생된 후에 개천이 이전에 36궁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암흑 물질로 전부 다 별들로 만들어 나간 것이 여기 어느 36궁인데 삼천궁 별 십성하고 북극성하고 북극칠성하고 화성 만들어내놔 그 36궁 안에 있는 암흑물질을 전부 다 끌어이어가 보면서 끌어이어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삼천궁과 북극칠성이야. 그렇게 합리적으로 전부 다 우주 탄생을 얘기를 해야지. 그 백성들에 대면 빅뱅이라고 하고 몇 천만에 뭐 태어나고 몇 천만에 뭐 태어나고 얼마예요? 기가 미친다 이 자식이. 마군님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짓을 너희 학설이라고 나사 쓰는 데입니다. 내가 또 쓰는 놈들 만드는 자리 제가 제가 무슨 계산이라고 우주관이 뭐 어떻고 허벌 망인 가지고 보니까 어떻도록 하는 신지 얘기지. 저자들이 우주의 악마의 세리인 카시오페아 성당 우주인 놈들하고 손을 잡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번에 거기 떨통 나가가지고 나사도 다 파야돼. 저도 변하고 올게. 저놈들 지금까지 백성들한테 과학이라고 가르친 건 전부 다 거짓말 아니다. 맞다고 하는 건 저거 보고 겨우 일부 쉽게 얘기로 하면 학부모 끈그적 그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저 돈, 엄청난 돈 집어넣었다. 나사를 너무 뜨뜻해라. 요새 무슨 물리학이고 뭐 발표를 안 한다. 정말로 해봐야 전부 다 국민학생들 하는 짓거리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네. 이거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해봐야 안 그렇습니까? 개천이 이전에부터 쭉 우발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천일우주 백의궁이 탄생하며 현재의 북극성을 중심하여 북도 칠성과 백두산의 성단에 있는 중등 경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36궁의 경계가 현재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정면궁과 진면궁에 의해 만들어지고 물질을 만들고 물질에 합성을 하고 36궁의 경계를 만들기까지가 100억 년이 소요된 것이다. 이거 개천이 이전에 100억 년 소요가 된 거야. 이거를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우파니샤드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과학계에서 얼만큼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 대학 같은 데 말이죠. 대학 교수로 가는 놈들, 저 똥을 막 꽉 쳐먹은 놈들, 악마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대학 문 닫아라, 이게. 이 부처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놈만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진리를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예에 의하여 필자가 일곱 가지 법칙을 세워 수리의 계산으로 하치의 오차 없이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필자해줘서 묘법파의 실상의 법에 수록하여 두었다. 이 실상의 법에 나온 데가 벌써 몇 년인데요. 이 책 찾는 사람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나가고 이 실상의 부분 학자들이 거짓말하고 과학자들이라고 하고 저 기원 이후부터 학자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 똑똑한 척하라고 하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실상의 부분 바로 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도 안 하고 이 미륵 부처가 오늘날 와가지고 똥을 막 가득 처먹은 놈들이 대학 교수진하고 후학들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이 말고 말고 세상이 와집니까? 어? 어둡고 타락한 세상만 만들어 놓지는 않았냐 이 말이 저자들이 내가 너무 뭐라 카 저런 말 말이죠. 웃기다. 미국 쪽에도 웃기는 말. 식자라는 놈들이 전부 다 마왕 종교 기독교. 기독교가 마왕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성경 가지고 성경 구절도 구절 같은 거 가지고 말이지. 백성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는 나라가 도저 나라. 웃기는 나라라고. 어? 러시아도 거의 속이는 거 했더라.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마구니 종교 중에 그 최고 정수거든 러시아 정교회가 그게 어디서부터 나갔느냐 콘스탄틴 요롱 때부터 나간 거 아니다 그게 마구니 종교 중에 마구니 종교가 그 종교가 전 세계가 기원후 2000년 동안 인간들을 병신을 만들어놨는데 그때 뭐 살기가 지금 살기가 엄청 좋다 하지만 미국에 그 어디고 각국 빌딩 시작된 거 보세요. 어?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면을 선생님이 보는데 기가 차.
이와 같은 진리를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예에 이거는 방금 전에 했고, 그래, 이거를. 진리규명의 뜻을 가지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파니샤드에서 노래되는 법원의 설명에 앞서 초기 우주이전의 36궁의 개념을 인식하기 위해 실상의 법에 정리된 36궁의 도형이 있어서 이를 첨부하니 이를 참고하여 다음 설명을 드리겠다. 이 도형 가지고 내가 이 책에다 올리는데, 이 둥근 이 도형이 이 개천이 이전에 대공 속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음의 36궁의 도형이에요. 지금 이 삼합 해놓고 하는 이 자리가 만주 상천궁이 들어선 자리가 돼요. 육합이라는 이 자리가 북두 칠성이 들어선 자리가 돼요. 이렇게 길로서 자동보다 연결도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6궁과 바탕수 플러스 마이너스 24의 합은 브라마이너스 60은 정명궁의 영역이, 브라마이너스 30이 되고 진명궁의 영역이 브라마이너스 30이 된다. 이 도형 설명을 해줍니다. 이에 상세한 설명은 식거 일적도 편에서 하게 된다. 이집트 신화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으로 단위 우주를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때 출발점은 항상 발로부터 시작이 된다. 발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도 우리 이 우주도 그 발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삼천궁부터 이제 그 머리 동쪽으로 이제 머리가 나서지고 거기서부터 발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양팔이 나오고 이게 천일로 좀 백의 궁을 묘사를 해놓은 대목이 아까 그 대목이에요. 상기우파니샤드 노래 내용적 동쪽은 거의 머리며 북동과 남쪽 남동쪽은 거의 팔이다. 서쪽은 거의 꼬리, 북서쪽은 남서쪽은 거의 두 다리라는 내용이 있어서 동쪽에 있는 머리는 진행 방향을 뜻하는 말이며, 알겠습니까? 서쪽은 거의 꼬리라는 대목은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꼬리가 출발점이네, 여기서는. 알겠어요? 동쪽에는 진행 방향이고. 저 천일로 저 백의 군도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명법화궁에 항상 동쪽 얘기로 하신다고.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 지사 우주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진다. 즉, 서에서 동으로 진행하는 회전을 시계방향 회전으로 이 길을 131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에서 동으로 오는 거. 131의 길. 이러한 131의 길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서쪽의 꼬리가 132 길이 되며, 이로써 형성된 정명궁이 31의 길에 있게 된다. 이러한 정명궁으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132의 길과 반작용에 의해 생긴 14의 길을 북서쪽과 남서쪽 거의 두 다리라고 노래한 것이며, 정명궁의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진명궁으로부터 시작되는 13의 길과 14의 길을 북동과 남동쪽 거의 두 팔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명궁은 동쪽은 거의 머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진행방향 동쪽이라. 천일 우주 백의궁에서 보세요. 동쪽으로 다들 진일 우주가 만들어지고 무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뺑 돌아가지고 중계 우주와 지사 우주 만들고 어디 안 됩니까? 천국의 형수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또 온다. 이러한 뜻말을 정리를 하면은
진명군 아까 그 우파니샤드 내용입니다. 에? 에? 네. 그거를 말을 바꾸면 진명군은 그 인물이군요. 진명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두 갈래 길은 길은 일삼일사의 길은 거의 8이며 서쪽은 정명군으로 들어오는 일삼의 길이며 북서쪽과 남서쪽에 있는 일삼일사의 길은 정명군에서 외부로 얻어나가는 길에서 거의 두 다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 우파니샤드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의미 깊은 내용이 우파니샤드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저, 개천이 이전에 말이죠. 음의 36궁이 만들어지기까지 상세한 기록으로 남은 거는 우파니샤드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파니샤드 밖에 없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묘법화경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 진리의 경전이, 천연국에서 넘어온 4대 경전이 뭐라 했습니까? 탐일지성, 천연, 등법과자라고 하십니다. 황제지성이요. 거기서, 그 내용이,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다 들어가고 이것도 하나도 공부도 못해 놈들이 뭐 하반 대학에 대한 유명한 무슨 물리학 교수 말짱은 못 겁니다. 전마들 저부터 자살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동거도 치고 묻고 한 놈들이 저놈들이라도 내가 여기 절로 안 나와. 어느 교수마나 똑바로 이 진리를 가르친 자에 끝날라고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놈들이 내가 대학 교수님이 뭐 어쩌니 내가 천당가니 천당 같은 소리 한 거 아니냐. 저 악당 중에 악당 저 240억년 후에 저 머리 바닥에 있는 지옥에 다 처박힌다. 그놈들이 미안하지만 그놈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또 가야 되겠다. 그거를 일깨운다고 아무리 일깨워주고 봐봐요. 말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전부다 지금 사회하고는 똥떨어진 거라고 보지만 이 지금 가르치는 이 진리다. 그렇습니까? 이걸 공부해 여러분들이 구원되는 문제로 가릅니다. 어? 제가 지옥을 쳐박아도 제가 길로 하니까 소소소소 찾아가 다 오는데. 어? 예.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자, 감사합니다.